267번. 어느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만 하거나 야간 근무만 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에는 7주의 주간 업무와 3주의 야간 업무를 할 예정이다.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는 주와 야간 근무하는 주를 임의로 배정할 때. 뭔 소리냐? 전체 경우의 수가 여기서 발생을 할 텐데 주간이 지금 7개 있고 주. 그 다음에 야간 근무가 3개가 있어. 야. 이걸 그러면은 내가 뭐 일렬로 나열만 시키면은 그게 내가 지금 뭐 주간 근무할지 야간 근무할지가 정해지는 건 거죠. 일주일마다. 그럼 얘를 나열하는 거는 그냥 같은 곳이 있는 순위로 돌려버리면 되는 건 거야. 그럼 뭐야? 10개가 있는데 같은 게 7개도 있고 3개도 있죠.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인 거야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은. 자, 그러면은 지금 뭐 야간 근무를 연속해서 하지 말랬기 때문에 주간 근무가 훨씬 많단 말이야. 이땐 그냥 주간 근무 먼저 깔아버려. 그러니까 주 이렇게 됐지. 그럼 야간 근무 그 하는 주 자체가 이 사이사이에만 들어가면은 이웃할 일이 전혀 없단 말이야.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지금 뭐 주간 근무에 비해서 야간 근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주간 근무 먼저 깐 다음에 빈틈에다가 저 야간 근무를 속속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 거야. 그럼 지금 빈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네? 그럼 뭐야? 여덟 개 중에서 아무 때나 골라가지고 세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. 야간 똑같으니까 뭐 순위 돌릴 것도 아니죠. 뭐야 이게 다야. 하지 않을 확률 이게 다인 거야. 뭐 여기 야 들어가면은 주야 주주 야주 야주 주주가 되는 건 거지. 그럼 예분의 예. 이해 갔죠? 잘 풀었을 것 같아.